안녕하세요. 민석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아주 오랜만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을 찾았는데요. 삼송에는 신축 빌라 현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인데 전체 한 개동 6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3개는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아직 가오픈 중인데 이렇게 빨리 분양이 되는 이유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도 시작하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송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초중고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다 있습니다. 도보로 다 통학이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약 900m, 중고등학교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삼송역까지는 도보 약 한 4분, 25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삼송은 다들 아시겠지만 은평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삼송에서 3km 정도 딱 내려가면 바로 서울입니다. 은평구까지 3km면 진입이 가능한 삼송입니다. 여기 3km 정도 내려가다 보면 대형 병원도 있고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마트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 고양시에 있는 트레이더스가 도보 800m, 예, 도보 거리로 가면 800m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형 마트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대형 병원도 가깝게 있고 서울도 굉장히 가까운 삼송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축 빌라에서는 이렇게 라임스톤을 잘 외장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좀 고가의 망암재다 보니까 사용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를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해놔서 마치 고급 주택 단지처럼 보여집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예, 6세대만 있기 때문에 한 대씩 다 가능합니다. 저 안쪽까지요. 자, 이렇게 공동현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없죠. 그리고 한쪽에 무인택배함이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호수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예, 택배함으로 쓰셔도 되고 골프백 같은 거 있으면 여기에다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창고 같은 것들이 아래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공동현관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 역시 계단이 없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층에 있으니까요. 잠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먼저 제가 남은 타입 중에서 일반층 타입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1호 타입의 전용 면적은 24.8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인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딱 들어오면 30평대 초반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구나, 이래서 38평이니까 좀 넓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긴 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반전이 있습니다. 신발장도 그래서 세 칸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철제 프레임 슬림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아,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구나 라고 해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방의 크기를 딱 보고 나서는 야, 요 정도만 되면 호불호는 별로 없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방이 엄청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방도 엄청 이렇게 넓은데 거실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주방이 거실보다 더 넓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은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 4천이 다 넘습니다. 창가 쪽도 그렇고 소파 자리도 그렇고 4천이 다 넘는 공간이라서 상당히 넉넉하고요. 이쪽이 소파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6인용 이상의 대형 소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당연하게도 맞은편을 그러면 아트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정말 넉넉한 거실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방까지 해서 전부
포쉐렌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넉넉한 거실 살펴보셨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동향이고요. 사용된 창호는 KCC 이중창인데요. 여기가 현재 2층이거든요. 2층인데도 앞이 전혀 가림이 없습니다.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예, 지금 북한산이 보일 정도니까요. 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거실부터 살펴보셨고요. 자, 주방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쪽에는 발코니까지 있는데요. 메인 공간은 아이들이 쓰기 딱 좋은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립형으로 붙박이장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쓴다면 아이들 옷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각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고 각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입은 주방을 넓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주방 옆 다용도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 이 작은 방 안에 있는데요.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탁실로 쓰기에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또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예, 아주 넉넉하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넉넉은 한데 이쪽에 차라리 욕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욕조는 이제 다음에 예, 안방 욕실 가서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메인 욕실 있고요. 저 끝에 코너 선반도 있고 세면대 위로 해서 이렇게 선반 달려 있고요. 위에는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찬찬히 한번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넓은데요. 자, 이쪽부터 시작이죠. 여기 이렇게 원목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부터는 일반적인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11자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 끝에까지 모두 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고 상부장도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도 지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8인용 식탁 대용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자를 앞뒤로 갖다 놓으면 최대 8인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보조 쿡탑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광파 오리레인지도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있고요. 옆으로 해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박스 쪽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거 굉장히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1단짜리 선반만 해놨다면 이렇게만 수납을 했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선반을 달아 놓다 보니까 두 배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거 요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두 대 나란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없습니다.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주방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타입이 2호 타입보다 예, 이따가 제가 또 가서 촬영을 한 건데 그 타입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타입을 더 선호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자, 요런 타입 좀 보기 힘든 타입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타입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주방 예,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또 인테리어가 부분적으로 코발트 블루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이트, 코발트 블루 이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새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방을 볼 건데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또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이 중간방인데 이 중간방도 3,500에 3,200 정도가 됩니다. 30평대 초반 신축 빌라의 안방만한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방이 중간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역시 하나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방에는 수납 공간이 없죠. 그런데 방이 크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수납장을 설치를 해놔도 방이 전혀 작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이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넉넉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 안방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 아니라 안방 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공간은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자, 선반도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욕조까지 있는 안방 욕실, 네,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방 욕실에는 환풍 시설 그리고 환기창이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안방이니까 드레스룸 공간 빠지면 안 되겠죠. 드레스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은, 자, 이쪽에서부터 안쪽까지는 3000이 넘습니다. 3m가 넘는 크기라서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행거도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화장대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먼저 1호 타입부터 이렇게 주방이 넓은 이 타입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곳의 가격과 실입주금 정보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넘어가서 2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호 타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